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제공하는 건데요. 한번 보시면, 자,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얘는 하나의 페인팅이야. 근데 강아지가 있고 얘는 필드에 있어. 즉, 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런 프롬프트가 필요해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을 오른쪽에서 그리는 거죠. 픽처 같고요. 그 다음에 체스 보드 온더 샌드 인어 비치 이렇게 해볼까요? 얘가 있는데 얘에 대한 프롬프트가 맞는지 틀린지. 오, 얘하고 저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Polaroid of a chessboard on a beach라고 되어 있죠. 네. 그래서 영어 장문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업. 다음 단계를 보면 뭐 얘를 또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귀찮으니까 뭐 그린 것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되면 틀렸다고 다시 하라고 하네요. A tree with a pink. 뭐 이렇게 해볼까요? 예, 또 틀렸다고 하네요. 성의 있게 적어야 되나 봐요. Leaves. 했을 때는 과연 그려지는지.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. 파스텔 톤드 프린터 버 팜 폰드. 이게 팜 폰드라는 걸 저도 배우게 되었네요. 네.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수업하고 싶으면 여기에 Search this topic 하면 이것과 비슷한 유형의 그림들을 소개해 줍니다. 예를 들면 일본 그림을 수업하시려면 얘를 클릭을 하면 네,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.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와 관련된 그림 또는 역사를 수업할 수 있는, 그래서 프롬프팅으로 시작해서 예술과 연계되는 수업까지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